지난 7월 29일의 한강 풍경은 평범했습니다. 지루한 장마에 지쳤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갠 날씨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신날 밤으로 왔다가 또 사람이 이렇게 머리만 둥둥 뜨는 거 보고. 어디쯤이었어요? 이 다리 중간 그 지점쯤에서 갑자기 한강 물속에서 뭔가가 떠올랐답니다. 서강대교 아래에 있는 밤섬 근처에서 떠오른 그것은 한 남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입수자가 엎어진 상태고 머리 뒤쪽이 검게 이렇게 보였는데 처음에는 비닐봉지인 줄 알았어요. 그 흰 와이셔츠 그냥 그 기시쳐져 있는 거 입고 그 우리가 저 TV상 본 그 하고 동일입니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성재기 대표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그가 살아있길 바랬지만 결국 죽음으로 돌아온 성재기 씨. 지금 한국 사회는 여성 전용 전성 시대입니다. 남성 인권 운동을 해온 그는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하는 남성 연대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47에 짧은 생을 마감한 성재기 씨. 급히 차려진 고인의 빈소를 그의 지지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성재기 씨가 사망한 것은 사고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라는 생각은 네,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힘을 합쳐서 말려주셨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성재기 씨는 지난 7월 26일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그에 앞서 이틀 전인 7월 24일 인터넷을 통해 한강 투신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밝힌 투신의 이유는 후원금 1억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한강 투신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던 성재기 씨. 그는 예고한 대로 마포대교 위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곳에서 5분 동안 머문 뒤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투신 직전 성재기 씨는 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결코 죽으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는데요. 25일 날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도자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서 동지들을 결속하고자 한다. 투신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니라 투신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다는 성재기 씨. 그 이유가 1억 원의 후원금 때문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왜 투신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지금 현재 5년째 남성연대, 남성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어떤 벽에 부딪혔다. 생전에 녹음된 그의 음성을 들어보니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에 목말라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1억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얘기가 안 들어가면 노이즈 같은 데잖아요. 1억이 아니라 그 1억만큼의 관심 좀 낫다는 게 사실은. 그가 주장하던 남성 인권운동은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지지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격한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던 그는 모든 상황을 단번에 돌파해낼 뭔가를 찾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모님의 그 가출 및 자살 소동을 비롯해서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남성연대 운영 자체도 차질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자 남성연대에만 집중하겠다 하고서 기획을 하신 건데 너무 들뜨신 나머지 이제 무리한 기획을 하신 거죠. 약간 좀 이제 그렇게 투신 퍼포먼스라는 위험한 그 일이 기획된 겁니다. 그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가지신 회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자문도 해주고 거기 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런 안전한 준비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여차하면은 같이 뛰어들려고 했어요.